이제 정윤기 원장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테이프의 그 첫 번째 테이프의 녹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제가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하는 그 차분한, 너무 차분한 강의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좀 강의를 좀 살아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몸 움직임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이 강의를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반드시 여러분이 사용하는 교재를 같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강의를 기법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이제 출시가 되면 아마 대한민국 전기계 관련 교수님들이나 그 다음에 저희 동료 후배들 그 다음에 그 관련 기술사님들 그리고 지금 수험생들 여러 전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 테이프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를 보시는 과정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테이프의 제한성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제한성과 장소에 대한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게 강의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그 인위적인 그 제약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그 살아오면서 전기인으로 살아오면서 일생에 책을 몇 권 쓰는 것도 상당히 하나의 본인에 대해서는 작품이지만 영상 이 녹화물을 남겨놓는다는 그런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테이프는 저 개인에게는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라는 심정으로 이 테이프에 임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온 여러 가지 실무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 겪었던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술자의 동료 후배들에게 저의 경험과 저에 대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축약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 내놓을 수 있는 만큼은 전부 다 이 테이프를 통해서 다 내놓겠다. 그래서 이 테이프가 이 대한민국 전기의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하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하나의 학문적인 그 성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과 이런 부분에다가 제가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바깥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뭐 교수님들이나 기술사님들을 만나보면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기술사가 뭐 기술사의 그 내용이 뭐 별거냐. 그 학문에 또 계시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단연코 얘기를 하는 것이 학문 사이드에서 반드시 실무적으로 못 넘어가는 벽이 엄청나게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술사를 박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기술사의 영역, 그러니까 실무의 영역과 학자의 영역과는 완전히 두 개가 대별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개의 영역이 공유를 해서 막 넘나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학문을 깊이 하신 분들은 아주 실무를 우습게 알아요. 또 한편에서는 또 실무를 아주 깊게 하신 분들은 학문은 상당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반드시 실무도 이 이제 학문적인 실무에 아주 훌륭한 실무를 가진 기술사가 되려면 학문의 기초적인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필요성이고 학문에서 갖고 가는 만약에 24살, 25살에 박사 된 사람이 기술사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기술사가 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학문에 자기가 학문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고 10년이면 15년 동안 실무에 정말 기술사적인
종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길로 가겠다 했을 때는 될지 몰라도 이것을 넘나드는 것이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술사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그 특성, 거기에 대한 특징이 대단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기술사에 대한 부분은 박사와 기술사는 정말 그 색깔은 별개다. 여러분들이 그 NEC에서 제정된 IEEE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무책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수식에 대한 나열이 없습니다. 에? 그 IEEE에서 해서 가이드 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전실의 배치 문제, 뭐 기획 문제 이런 걸 쓴 걸 보면 우리나라의 책들처럼 처음 책장 열자마자 수식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식은 전혀 없다. 실무적인 얘기만 쫙 해나간다죠. 그럼 그것들을 학자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에? 그래서 우리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학문의 길과 실무의 길은 별개다. 그래서 미국 같은 시스템은 학자들이 실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도표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놓고 기술에 사용되는 그 실무 자료, 기술사가 사용하는 실무 자료들은 기술사들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줘요. 그 대신 그 기술사들은 정말 실무의 액추얼로 가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먼저 소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린 이유 하나는 제가 77년도, 78년도 미국 파슨 엔지니어링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할 때 정말 그 미국 기술사들이 실무에 어떻게 그 임하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노를 할 때와 예스 할 때의 그 어떤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우리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예스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예스와 노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기술자적인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서 그것이 억셉트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강의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원래 저희 소방과 그 전기 기술사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주로 하는데 주로 그 타겟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파워포인트인데 여기서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같은 경우를 보면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의 큰 경험을 해야 완벽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경력을 가졌는가? 이것은 반드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기술사로서의 정확한 역할을 하려면 저는 감히 그런 얘기합니다. 초고층, 30층 이상의 설계나 기획, 시공 감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경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초대형 병원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초대형 병원은 500배드를 넘는 병원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0배드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서울대학병원이 아마 증설된 것까지 해서 한 1200배드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삼성종합병원이 아마 1000배드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경찰병원이 한 500배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00배드 이상의 병원 프로젝트의 전기에 대한 기획, 설계, 감리, 시공의 경력을 가졌느냐. 또 하나는 초대형 전산센터. 초대형 전산센터의 전기설비의 기획, 설계, 시공, 감리의 경력을 가졌느냐. 이것이 핵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의 아주 핵심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될 필수 경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초대형 전산센터를 해본 사람은 이 전원의 설비의 그 안정도, 그 변전실의 계획, 수변전실의 계획에 아주 최대한의 기술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그런 경력을 겪은 겁니다. 그 다음에 초대형 병원은 특히 접지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약전 설비에 대한, 그리고 그 의료 장비라든지 아주 다양한 전원 설비를 공급하는 무정전화되는 시스템에 대한 전원에 대한 그 어떤 컨셉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또 하나는 초대형 30층 이상이라는 거는 이게 초대형으로 가면은 이게 위로 부하 설비가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선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경력을 여러분들이 쌓지 않으면은 산교육이 안 된다 이거죠. 이 세 가지를 다 거치려면은 만약에 설계 사무실의 소장 정도나 부장 정도, 실장 정도면은 동시에 이 프로젝트를 동시에 밀고 갈 수 있으니까 아마 5년, 6, 7년에 이 동시에 세 개 프로젝트를 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가서 이 현장에 가서 감리하거나 시공을 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니까 이 세 개의 프로젝트를 다 뛰려면 최소한 12년, 10년에서 12년 정도가 걸리죠. 그 이런 상태에서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건축정의 설비 기술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강의 테이프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검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이 테이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술사로서의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경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는 파워포인트의 화면이 화면을 통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노트북으로 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내무부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서대문에 있는 치안본부 청사를 기획, 설계, 시공 감독을 하였고 경찰병원에 설계, 시공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안본부, 지금은 이제 경찰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치안본부 내에는 치안본부에 옛날 치안본부에 보면 거기는 전산센터가 아주 대형 전산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를 하면서 옛날 파슨에 있었던 그 미국의 어떤 감각과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어떤 기획, 기술자로서의 기획 업무를 하면서 이쪽 그 실무에, 한국 실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술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8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7년도서부터 3년을 공부해서 87년도에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봤기 때문에 건축적인 설비를 필두로 해가지고 4개 분야를 4년에 걸쳐서 제가 합격을 한 기록을 세워서 그때는 이제 한국 기네스 협회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을 4년 동안 연거포 합격을 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제가 기네스북을 수상을 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일본의 조명학회에서 발급하는 조명사 디자인 교육을 이수해서 조명사 인증서를 받았고요. 요번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나갔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의 NFPA 아주 유명한 기관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 NFPA에서 제정된 NEC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IEC 국제규격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NEC 교육으로 갈 거고 이번에 최근에 개정된 내선 규정에서 케이블 수혜 같은 경우는 100%가 NEC를 번역을 해가지고 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NFPA의 그 한국 내 전기 기술자에게 NEC 교육을 시키는 공식 기관에다가 저희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크 얼리라는 미국에서 전기 책임자로서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NEC 핸드북을 직접 저술하신 그 팀장 되신 분에게 제가 접지 강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와 접지 내용을 전부 다 디스커션 한 후에 아주 그 강의에 만족을 해서 저와 그
제의 인정기관을 인정하겠다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증서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하고 악수한 내용입니다. 자, 기술사의 정의는 뭐냐? 기술사는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기술의 행정가입니다. 기술의 행정가. 그러니까 기술에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능력, 그 다음에 실무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점을 대안을 내가지고 그 기술적인 부분을 행정으로 풀어주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기술자의, 기술사의 어떤 정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사는 실제 보면 시공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유지 관리하는 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업무보다는 기획과 그 설계 쪽의 업무가 상당히 큰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가 아주 기술사 업무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도면을 말이죠. PE가 아닌 사람이 사인을 해가지고 리비전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 정서에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든 없든 그건 별개. 거기에서는 자격을 갖다가 무슨 반드시 기술사가 도면에다가 무슨 사인을 해라 이런 법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회적인 정서가 무섭다고요. 도면을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펼치고 거기다가 어프로브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라고 하는 것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그래서 PE라고 약칭을 합니다. 기술사의 자격 응시는 지금 우리나라는 기사 1급을 가지고 대학교 졸업하면 4년의 실무 경력을 가진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4년 동안 기술사에게 기술사다운 실무 경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2차 시험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지금 많이 본딴 듯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사 1급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4년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술사의 직무는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뭐 감리, 평가, 진단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러 업무를 여러분들이 기술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획과 설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사는 기획 설계의 업무를 여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초고층과 초대형 병원 전산센터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전기에 관련된 기획과 설계의 업무를 여러분들이 담당해 주는 것이 기술사의 주 업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기획과 설계는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뭐 변전실을 면적을 잡는다. 앞으로 5년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시스템에서 증설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 유지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용하게 할 거냐. 시공하는데 불가능한 부분은 없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내다보고서 이 설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또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냐, 여기 공기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다른 분야하고 협의될 사항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하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안 가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 실무 능력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에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세 가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주변에 관련되는 업무를 갖다가 간접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취득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거로 다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거로 만드는 경력을 쌓아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사를 합격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기술사도 실력이 없는 기술사, 능력이 없는 기술사는 실업자 계속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술사 자격을 갖는 것과 동시에 그 기술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제는 앞으로는 자격만 하나 가지고 자기 보장을 받는다든지 법적으로다가 자격이 보장을 받는다든지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정말 알맹이 있는 기술사, 여러분들을 정말 사업주가 불러드리고 싶은 기술사,
여러분들을 채용하고 싶은 기술사. 이게 돼야 되죠. 지금까지, 지금 2000년 8월 14일 현재로 보면 건축정지 설비가 389명으로 가장 많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62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발송배전이 314명, 전기응용이 88명, 그 다음에 전기철도신호가 지금 42명, 전기철도기술사가 11명이라서 844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와 관련되는 전기 분야는 아닙니다만 전기안전기술사가 122명, 소방설비기술사가 161명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술사 영역이 한 1000명 정도의 배출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정지설비기술사가 옛날에는 발송비용도 상당히 낮았습니다만 이 건축정지설비기술사의 적용 범위가 넓다 보니까 건축물에 관련되는 전기설비는 일단 건축정지설비기술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C 규격에도 600364 해가지고 건축정지설비로 딱 바뀌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유명한 자격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시자가 가장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제 배출수도 많고 해서 지금 현재 389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만 강의 때 기술사를 왜 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기에 관련되는 소방까지 포함을 해서 약 1000명이다. 그러면 전기 공사기사나 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7만 명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1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7만 명에서 10만 명과의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술사를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신의 경쟁 그 범위를 1000명으로다가 갖고 간다고요.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으로 갖고 가니까 10만 명 대 1에 대한 경쟁에 있다가 1000명 대 1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조금 수월한 우월한 그런 위치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핑을 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통이 따른다 이거죠. 자, 전기 안 하고 아무거나 하고 먹고 살지 뭐. 전기 뭐 기술사 하기 힘든데 뭐 구멍가게를 하자. 그럼 밑에 구멍가게로 가면 여기는 뭐 200만 명 뭐 300만 명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술자로 전기 기술자로 만약에 승부를 건다고 하면 기술사의 관문을 뚫는 거는 법에서 요구하든 안 오나든 그건 반드시 필수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사라는 것이 뭐 방사선 기사냐 무슨 요리 기사냐 무슨 택시 기사냐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되는 경우에 전혀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기술사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면 일단 여러분들 자녀에게 전기를 하든 안 하든 명함에 평생 기술사라는 명함을 여러분들이 찍어서 다닐 수 있고 전기로서 그래도 기술자로서 성공을 한 경지에 그래도 이뤄봤다라는 저희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대열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된다.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웃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아주 불안하게 가잖아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위를 아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그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편안한 상태로 갈 수 있느냐 이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접지 강의에 홍보용 테이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환경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주변 환경이 빠르면, 변화가 빠르면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완성도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적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다고요. 또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구조조정이다 아주 정말 뼈를 깎는 그 효율을 요구하고 옛날 같으면 200명 일할 공장에 그 회사 공장 인원은요 한 20명밖에 안 돼요. 본사 직원이. 그리고 나머지 다 아웃소싱 해가지고 현장에서 말이에요. 에? 아주 철저하게 한 사람이 뭐 점심시간을 거기 군의지단에 점심을 먹는데 점심시간 30분이래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왜 30분이에요? 그랬더니 아이 한 시간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점심하고 담배 피고 노닥대고 에? 그래서 저희도 30분 하고 오히려 일찍 퇴근시킵니다. 에?
정말 시간을 금처럼 쓰는 아주 이 경영자들은 그 시간이 금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사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거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기사라는 자격증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격증과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차별화가 안 돼, 이게. 차별화가 안 돼. 이제는 법적으로 의무고용도 거의 다 없어졌죠? 어? 그 다음에 남들도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가치를 갖다가 부가치를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한 단계를 올려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심할 수 있는가? 자, 기술자로서는 일단은 기술사를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를 고민해라.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자로서 얘기를 할 때 일단 기술사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이 얘기에 상대방을 신뢰하는 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지 세계에 변화하는 것이 인터넷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IC나 NEC의 세계 흐름에 대한 세계 국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00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그것이 자율 규정입니다만 세계 IC 코드로 다 바꿔 나가야 되고 이 IC 코드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NEC 코드로 바꿔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C와 NEC를 비교해서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완성도를 강의를 통해서 이 기술사 공부를 통해 가지고 완성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영어나 이런 인터넷 능력인데 특히 영어는 아주 필수 불가적인 불가격이네요. 그 기술사로서는 가져야 될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적인 코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외국 사람과 이 얘기를 일을 해야 되고 외국 엔지니어들과 그래서 이게 지금 뒤에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APEC 기술자를 지금 공유하도록 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각국의 기술자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국에 대한 자격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는 특허 기술자까지 아마 범주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과 기술사는 이 주임이나 기사를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위사람과의 그 강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필수인 겁니다. 그런데 영어 잘해. 실무력 좋아. 근데 기술사가 없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술사를 가지고 그 다음 능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기술사 업무를 다른 데 투자보다도 여기에 먼저 가장 투자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합격률이 각 부분에서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건축, 시공, 뭐 토목 다릅니다만 건축 토목을 제외하고 전기 쪽은 상당히 이 합격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참 우리 기술자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의사들 있죠, 의사. 의사 국가고시가요, 거의 지방대학도 거의 100% 합격입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까지 하면은 뭐, 예? 6년이겠습니다만, 6년 하고 나서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사 역할을 하는데, 그 국가고시라는 것이, 의사 자격 국가고시라는 것이 거의 100% 합격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의사에 대한 6년 교육을 받았으면 거의 그 자격을 다 주는 거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이 자격이 5% 이내 합격률이라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득권이 있으니까 기술사 많이 나와봐야 경쟁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많이 내놓고 실력 있는 기술사는 사는 거고 실력 없는 기술사는 노는 기술사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변호사도 뭐 실업자 변호사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의사도 실업자 의사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거기서 분발을 하고 경쟁이 돼가지고 실력을 닦으려고 그러고 좀 더, 어? 노력을 하지. 그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사도 합격을 최소한 5%에서 10%까지는 전기 쪽에 가져가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건축용 설비가 대개 500명, 600명 정도 본다 그러면은 50명 정도에서 합격자가 배출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토목은 말이에요. 토목 시공 같은 경우는 지금 만 명이 없습니다. 만 명이. 근데 전기는 말이에요. 다 묶어가야 천 명이기 때문에, 다른데 토목 기술사가 얘기하는데 전기 기술사 안 가지고 간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대승적으로 봐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격하느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합격하느냐. 이 합격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합격의 기준은 뭐 머리도 있겠죠. 그건 뭐 작용을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합격의 첫째 기준은 집중력이다. 집중력.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집중력이라는 거는 제가 좀 표현을 조금 이게 액출하게 하기 위해서 미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 지금 기술사에 대한 타겟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이것이 돼줘야 여러분들이, 그 집중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 합격이 빠르고 늦는 거예요. 맨날 가방만 집에 왔다 갔다 갖고 다니고 학교만 왔다 갔다 갖고 다니는데 집에 가서 책 봐야지. 그러면서 덮어놓고 안 보고 그냥 텔레비전 좀 보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쓰러져 자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그 리듬을 갖다가 하나에다 모은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이 기술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못 해.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어차피, 이제는 공개되는 강의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도 전부 다 공개합니다. 이제는 이건 상식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기의 상식이야. 다른 데서 이걸 가지고 강의한다? 그 사람은 상식 가지고 강의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계획, 이제 강의 테이프 보고 나면요. 고조파? 상식이야, 상식. 예? 그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예? 접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상식을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낮은 상식을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인재는 말이에요. 그 윗선에서 얘기가 돼야 돼. 네? 그래서 합격은 미치는 순서대로 간다. 그 집중도를 체크하는 방법은 제가 텔레비 집에 없애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집에 말이에요. 저 거실에 12년 동안 텔레비 없었어요. 최근에 저는 뭐 애들도 크고 그래서 최근에 TV를 놨습니다만, 거실에 텔레비를 놓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다가 텔레비 시험 기간 중에는, 뭐, 보로 쌓아놓든지 해가지고 텔레비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인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고. 텔레비를 하루에, TV를 하루에 보는 시간만 여러분들이 따져봐도, 한 시간 이상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초를 다투고 그러는데, 1년 동안 그 TV 보는 시간, 신문 보는 시간, 예? 이걸 다 모으면요,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 시간을 완전히 압축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시간들을 다 잘라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중도를 체크하는 방법, 제가 많은 수험생들한테 얘기하는데 텔레비를 없앴습니다 하고 오는 수험생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다. 거의 없다. 제가 1년에 한 명 볼까 말까 합니다. 저는 텔레비 없어도 집중력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걸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텔레비를 없을 정도면은 생활 단순화시키고 리듬 딱 공부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리듬입니다. 리듬. 예? 공부는 리듬이다. 예? 한 세 달 동안 열심히 했다가 일주일을 그냥 술을 진탕 먹고 그냥 한 2, 3주 그냥 쉬어버리고 이러면은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그 해외 출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곤욕스러워 하는 것이
공부를 1년 해가지고 거의 학교 갈 때 됐는데 해외 출장이 나가서 한 3개월 갔다 왔다. 1년 동안 공부한 것이 거의 제로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듬을 철저히 가져가라. 다시 한번 봅시다. 기술자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려면 이제 기술자라는 관문을 뚫지 않고는 안 돼. 그럼 그걸 뚫는 방법은 제일 빨리 학교 가는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은 다 여기서 다 가르쳐줘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답안지를 씁니까?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가르쳐준다. 그런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에 체크하는 방법은 테레비 없애. 저 상징적으로 합니다. 신문 보지 마. 그 다음에 생활을 단순해가지고 리듬을 그대로 가져가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나는 언제까지 기술사에 합격을 한다. 이런 암시를 아주 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줘가지고 자신이 좀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저 강의 때 가까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내무 공무원할 때요. 운전면허를 처음 딸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한 2, 3년 전서부터 계속 운전면허를 따야지 계속 했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단독주택 그 인천 부평에 제가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그건 차고가 있습니다. 제가 면허증도 없이 차를 그냥 새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마당에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맨날 출퇴근하면서 차를 마당에 세워있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면허를 따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사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도저히 면허를 딸 수가 없다면 자동차를 앞에다 세워놓고 면허를 따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만 기술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주위에 애들한테 동네방네 소문을 좀 내세요. 내가 올해까지 기술사 합격 안 하면 나는 남자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약속에 안 지키더라도 소문을 크게 낼수록 좋아요. 그럼 그 소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도 집중도를 높일 거다 하는 얘기야. 이거는 뭐예요? 거꾸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합격에 좀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수험에 대한 체크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목을 보세요.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첫째 정신건강이 어떻게 되냐. 제가 왜 정신건강을 낳냐면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애가 막 주위가 산만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 걔가 주위가 산만한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해도 공부가 되질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신건강을 바로 잡아놓지 않고서는 그 공부를 하는 두 단계의 단계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잠깐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술, 담배, 잡기 이거 있으면 공부가 안 돼. 여러분이 기술사 시험을 보는데 술, 담배, 잡기를 그대로 가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잡기라는 건 뭐 마작, 도박, 경마, 여자 예? 그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체력이 따라요. 체력이. 여러분들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거의 합격에 근방 가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체력이 따라서 못하겠습니다. 하루에 만약에 10시간씩 앉아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체력이 따라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체력도 어느 정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끈기가 있어야 돼요.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표의식에 대한 뚜렷한 의식, 집중력, 기획력, 두뇌, 예? 경제력도 있어야 돼. 예? 그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사볼 수 있는, 최소한 책을 사볼 수 있는 경제력이나, 그 다음에 학원을 좀 다닐 수 있는 경제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설계 실무. 그 다음에 내조. 집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기초 이론. 그 이건 대학교를 나오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사 1급을 가셨으면 돼요. 만약 고등학교 나와도 관계없어요. 고등학교 나와서도 기사 2급도 하고 1급 합격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전문 대학원을 나왔으면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험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학업 리듬이라든지 공부 시간에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점수를 매겨놓은 거는 50점과 100점을 매겨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점수를 매겨봐가지고 이 점수에 몇 퍼센트가 되느냐 50%가 되느냐 60%가 되느냐
그러면 이 점수를 평균을 따져가지고 50% 이하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걸. 7, 80점대로 끌어올려서 이 7, 80점대의 평균 점수가 높은 대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 건강이 돼야 공부를 한다. 정상적이어야 공부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게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이제 학교에서 그 보내보면 애가 자취적으로다가 자기의 문제점이 있는데 공부를 하라고 자꾸 미루면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낚시를 아주 그냥 뭐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데 일단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아주 지나치게 하는다 이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 정신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 이게 장애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상화시켜 놔야 돼요. 그 정상화시키는 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그 심리 상담을 주로 전문하시는 그 상담하시는 그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 사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서치를 해봐가지고 좋은 분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2, 3개월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사람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큰 그림에 태가 있는데 거기에 1차 손상에 의한 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뭐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의 그 스트레스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평생 동안 쭉 오면서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가지고 그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그 인격적인 손상이 이제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그것이 쌓여 들어가면서 잘하면서 또 이제 선생님한테 받고 친구들한테 받고 자기가 남한테 주고 이렇게 하면서 2차, 3차 이렇게 4차 손상을 받아요. 이놈이 이것이 복합 손상이 되면서 이 손상 자체가 커져. 네? 나중에 이 손상이 이 프레스 손상에 의한 프레스가 커지면 커져가지고 한계를 넘어가면 자살을 하거나 자기를 자해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아주 그러니까 두 살 이전에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손상을 당한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이 되는 건 어떻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냐면 부모로부터 어릴 때 대부분 엄마로부터 다섯 살 이전에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이 형제간이 많아가지고 동생 내림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동생 내림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엄마가 동생을 낳으니까 그 동생을 그 품 안에서 떼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허전한 거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되면 여기서 인격적인 손상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 칭찬을 못 받고 구타를 많이 당했다. 욕을 많이 먹는다. 칭찬을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손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 정리가 안 된다. 산만하다. 성인 같은 경우에 술이라든지 어떤 그 잡기에 너무 치중한다. 이런 것들은 이 인격적인 손상이 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애가 돼가지고 공부는 본인이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는 강의 시간 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만은 특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할 거는 애들에게 교육적으로 주의할 거는 절대 애들한테 손 대면 안 된다. 그죠? 폭력은 정상적이든 안 되든 절대 안 돼요. 그냥 인격적으로다가 손상을 줘버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애들한테 매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때려야 될 때는 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계속 네가 몇 대를 맞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단계 한계에서 내가 3대 맞겠다 그럼 3대만 딱 때려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분해 몸이 자기 문제점이 올라와가지고 걔를 3대만 때리질 않고 애를 막 집 밟는다 이런 얘기. 그러면 걔는 그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하면은 여기 손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손상이 대를 이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아주 잘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특히 이 손상은 어릴 때 손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부분들이 치료가 돼줘야 된다 이거예요. 치료가 됩니다.
아주 몰아볼 정도 치료가 돼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희 자녀들 전부 다 2, 3개월씩 전문가들에게 했는데 그 부탁을 해서 해봤는데 상당히 그 변화가 속도가 좋고 아주 정말 일생을 바꾸는 그런 환경이 나온다 이거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그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어릴수록 치료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은 날일수록 상당히 좋아요. 이 부분을 해놓고 그 공부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왜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어디 집중이 안 된다. 그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라고요. 본인이 자꾸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하도록 이렇게 해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그 처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존재 가치를 못 받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만약에 허전함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존재적인 어떤 그 용납감, 소속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못 받아요. 자신감이 결여되는 것들도 이제 어릴 때 칭찬을 못 받아. 칭찬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결여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손상이 쭉 이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손상 주고 손상 받고 하면서 이 압력솥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이 스트레스가 더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행동에 결정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워있으면 네 사람이 누워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의 엄마 아버지가 누워있고 여자의 엄마 아버지가 누워있는 겁니다. 그 침대는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누워있다. 그럼 여러분들 행동하는 거는 엄마 아버지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행동하는 건 부인의 또 엄마 아버지가 행동하는 거야. 그럼 그것이 둘이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여러분들에 대한 생활에 대한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그 고립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어떤 회피, 기만, 그 다음에 좌절, 산만, 집중력이 안 되는 이런 그 형태적으로다가 이 정신건강적인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 아주 심리학자가 보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걸 자꾸만 본인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져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나갑니다만은 여기에 그 나오는 팩터들이 이런 팩터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기, 질투, 교만, 뭐 지배, 자기 동정, 절망, 포기, 뭐 속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어떤 거에 대한 그 일의 매듭을 정확히 자신 스스로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면 잘 지키는 사람은 상당히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한 약속을 잘 못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반드시 아침에 구보를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겠다. 자신에게 본인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지켜져.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속이 지켜져야만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에 대한 자신 수령의 약속이거든요. 공부의 집중력이 되는 거는요. 남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자신이 마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안 따르는 거는요. 정신적으로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돼요. 네? 이것은 정말 어디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분노, 비난, 공격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 대한 그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제가 그 힘에 대한 논리를 많이 하는 이유도 이 저 자신을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좌절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가정 환경 때문에. 아주 중요할 때, 아주 공부 잘해가지고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이 안 돼가지고 안 됐어. 그 중간에 포기를 해야 돼. 그 거기서 좌절감을 맛본 거에 대한 리액션이 뭐냐면, 아,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 청소년 때 구성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절감, 고립감, 부적합, 희생, 혼돈, 불안, 뭐 무가치함, 즉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하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부분이 안 됐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아주 훌륭하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좀 들어갑니다만 그 경제적인 투여가 인생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여할 가치가 있다. 그거 하고 나서 안 되면 공부는 정말 본인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기술사에 대한 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크게 상담 프로를 가지고 보면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 기술사 할 거냐 말 거냐.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종목을 할 거냐. 그러면 한전에 계신 분들은 발성비전을 하시는 것이 좋고 한전에 안 계시고 만약에 용역이라든지 안전관리, 시공, 설계 뭐 이런 쪽에 쭉 계신다 그러면 이건 건축적인 설비를 하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방기술사를 할 수 있고 다른 기술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건축적인 설비 기술사를 여러분들한테 대다수가 하는 종목으로 다 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언제부터 할 거냐? 학원을 선택할 거냐? 독학을 할 거냐? 독학을 해서도 기술사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체계적으로 이 비디오 테이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강의가 상당히 깊게 넓은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독학으로 하는 것에 기술사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기술사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학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면 실력 없는 사람들은 기술사가 돼서도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근무를 할 때 실력 있는 기술사 배출된 사람이 실력 없는 기술사를 갖다가 자연 도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이 기술사에 대한 그 학원 선택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어디에서 할 거냐? 의제에서 해라. 왜 의제냐? 이 비디오 테이프를 전부 다 보고 판단해라. 예? 정말 체계적인 강의라든지 이 장서가 준비된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볼 자료로 볼 수 있어요. 또 언제부터 등록할 거냐?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경제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은 등록은 조금 미루셔야 돼. 그래서 본인이 혼자 공부하다가 어떤 시점을 정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들어야 되겠죠. 제가 출판하지만은 책을 사보는 것이 만약에 좀 어렵다 하면은요, 공부는 조금 미루세요. 기술사, 최소한 기술사 되는 사람은요, 기술사로서 밥을 먹으려면은 뒤에 책이 정말 수백 권은 꽂혀 있어야 돼요. 전기에 관련되는 책이. 그렇기 때문에 책 몇 권 사봐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비용, 수업 방법은 강의 중에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그 1권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 1권에 대한 강의는 마치고요. 오리엔테이션 2권에 대한 강의는 다음 테이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